자, 그러면 이제 증시 개장을 1분 네. 정도 앞두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염승환, 염승환 이사? 이사님 지금 아마 준비가 돼 있으실 것 네.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신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 말씀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우리 염승환 이사님 핑크색 아주 귀여운 저 네. 옷을 입고 계신데 댁에서 그러면 아 근데 뭐 걸린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뭐 걸린 거 전혀 뭐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죠 너무 지금? 좋은데. 네. 그냥 푹 쉬었어요. 푹 쉬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얼굴이 네, 아주 좋은데 제가 10월까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네네. 네. 자 건강 뭐 크게 문제 없으신 거죠? 지금은 좀 이제 약간 이제 코만 좀 막히는 상황이고 아, 목소리가 약간 그렇긴 하네요, 진짜. 네, 네.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뵐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제 내일부터 격리 풀린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장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장 소개를 좀 우리 이사님께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이제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2,665포인트, 한 15포인트 정도 약세 보이면서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입니다. 좀 뭐 생각보다 굉장히 좀 덜 빠졌는데 0.29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0.03% 정도, 그래서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코스닥은 이제 견조하게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가 지금 오늘 안 좋은 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대표 기업들의 좀 주가 흐름이 오늘 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3% 가까이 오늘 또 빠지고 있는 게 이 코스피 쪽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강했던 네이버도 마이너스 한 1% 정도 지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올라가는 기업은 삼성 엔지니어링, 또 한국 항공우주, 이런 기업들 뭐 방산주라든가 또 네. 국제유가 상승 수혜주들이 조금 이제 강한 모습들을 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대부분 다 지금 약세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네.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OEM 회사죠. 그 이 의류 영업무역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네. 오늘 7% 가까이 좀 주가가 급등세 보이고 있고 KCC 글라스가 모처럼 강세 보이고 있는데 한 증권사의 좀 긍정적인 평가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1% 정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 동아기업도 오늘 아마 하나금융투자에서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1% 내외로 상승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의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밀리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좀 약세 폭이 좀 큰 편이고, 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한온 시스템 같은 기업들도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어제 강했던 삼성 SDS도 마이너스 2% 정도. 그래서 일부 그 뭐 국제유가 수혜주라든가 실적 호전주 한두 개, 뭐 금융주 몇 개 좀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좀 코스피 기업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보다는 좀 견조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오늘 약세 출발을 했고, 반도체 기업이죠. 심텍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 뭐 이오테크닉스,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이제 그 반도체 그 소부장 기업들이 좀 네. 약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미국의 그 마이크론이 한 4% 가까이 급락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오늘 좀 그 코스닥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고, 반면에 아프리카 TV라든가 안랩, 뭐 다날, 뭐 이런 이제 일부 인터넷 관련주라든가 보안주들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코스피는 23포인트 정도 빠진 마이너스 0.85% 기록하고 있고, 상승과 하락 종목수는 그치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좀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667개. 네. 개별 기업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 뭐 네. 지수와 무관하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은 또 뭐 어제 좀 쉬었던 조선주가 또 좀 좋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건설주 여전히 괜찮은 것 같고요. 조선주를 네. 보자. 네.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그쵸? 오늘은 조선주가 조금 네. 힘을 내주고 있군요. 고맙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기업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에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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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늘 뭐 에너지 주들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안 좋군요, 보니까. 네. 반도체.
반도체가 이제 다시 하락 네. 그 밑으로 가려고 추라이 중이고. 네.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네. 섹터들이 오늘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수급, 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급 상황은 오늘 외국인들이 973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이 216억 팔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좀 거세서 이게 좀 부담인데 지금 3월 4일부터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조 원 넘게 지금 팔고 있는데 네. 오늘도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1000억 가까이 팔고 있어서 주로 파는 업종은 보니까 전기전자더라고요. 반도체, 2차전지, 네. 국내 대표 자동차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외국인들이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 투자들도 오늘 조금 소폭 매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매수했던 그 금융 투자가 하루 만에 다시 프로그램 매도 동반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뭐 수급 상황도 업종별로 보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전기전자하고 그다음에 제조업 쪽에 좀 집중이 돼 있고요. 어제 사실 인터넷 서비스 업종을 좀 많이 샀는데 오늘은 좀 다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섹터 쪽으로는 그 장이 좀 약간 밀리다 보니까 비료 업체들이 다시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러시아 뭐 비료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비료 가격 급등 좀 기대감으로 오늘도 비료주들이 한 3%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 특히 롯데정밀학이 좀 오늘 뭐 키움증권의 보고서도 좀 있어가지고 한 5% 가까이 비료주 중에서는 가장 세게 좀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 것 같고요. 어제 건설 대형주가 되게 강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건설 중소형도 되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삼부토건이나 뭐 KCC 건설, 이화공영 이런 이제 좀 중소기업들의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세금 규제 좀 약간 완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택 거래가 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뭐 한샘이라든가 건자재주가 강했는데 오늘도 건자재 기업들이 주가 흐름들이 견조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주들이 좀 굉장히 좋은데 뭐 급등은 아니지만 한국조선해양이 2.7%, 대우조선해양이 2.5% 이렇게 좀 고르게 반등을 좀 잘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주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미국에 좀 오르다 보니까 오늘 하나투어가 한 3% 정도 좀 반등을 좀 해주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일부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저번에 그 보니까 모드투어가 엄청나게 좀 빠졌던데 관리 종목 좀 지정 리스크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모드투어요? 근데, 네. 네. 이게 개별 기업,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1년 동안 매출액이 30억이 안 되면 관리 종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23억이에요. 지금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이번 4분기 아직 개별 실적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최소 7억은 나와야. 근데 아마 회사 측에서는 7억 이상 나올 걸로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리스크가 좀 일부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폭락을 했다. 할라면 네, 뭐 그거. 7억은 나오겠죠. 네. 어떻게든 어떻게 그것 때문에 네. 네. 확실치는 않지만. 네.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되면 아마 좀 리스크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다행히 여행주들이 좀 최근 부진을 좀 떨쳐내고. 반등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주들이 어제도 좀 강했는데 오늘은 뭐 급등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견조한 모습이고 또 우주항공주들도 뭐 우주청인가요? 뭐 그거 설립한다는 얘기가 뭐 요새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사처럼 네. 우리 한국에도 뭐 이런 우주항공청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좀 일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뭐 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주항공주들도 오늘 주가가 좀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외에는 대부분은 약세인데 어제 강했던 인터넷주들이 한 1% 이상 빠졌고요.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이 네 개 섹터가 사실 우리나라 또 대표 시총 상위 섹터잖아요. 이쪽이 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개별 종목 장세는 괜찮은데 네. 지수는 좀 약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마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뭐 호텔 신라가 뭐 한 10만 원에 예를 들어 살 때가 있었어요, 제가. 네. 근데 살 때만 해도 아 이거 너무 싼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샀겠지.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8만 한 3천 원쯤 하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진짜 너무 너무 제가 산 것보다 싸잖아요. 근데도 얘가 지금 가격이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인다는 건 약간 좀 비싼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금은 그, 오히려? 예. 네. 그래서 그게 그냥 이 어떤 자기 합리화라든지 아니면 그냥 현실에 자꾸 적응해가는 이게 좀 약간 잘못된 마음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주가 상황 등에 따라서 내 마음을 이렇게 이제 먹어주는 게 더 좋은 건지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팔고 싶구나 지금. 어떻게 알았어요? 팔고 한 전 사고 싶구나 지금. 딱 그거야. 딱 그거. 야, 딱 아까 윤주 딱 팔고 한 전을 사가지고 아, 딱 그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아, 그런, 아 그런 게 나쁜 마음입니까? 아, 아니, 괜찮습니까? 아니, 뭐 나쁜 마음은 아닌데 염이사님이 잘 상담 좀 해주세요. 나 뭐 이런 거 잘 상담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저도 예전에 이제 뭐 거래할 때는 이제 물리다 보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근데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제대로 분석 안 하고 들어온 기업들 있죠. 아. 뭐 어디서 아 누가 좀 괜찮다더라. 아 괜찮겠지 그냥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들어갔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물렸잖아요. 내가 잘못 본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그래도 안 팔았더니 어느 정도 회복은 되면 사실 이제 사람 심리가 이게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사실 지금이라도 호텔신라가 리오프닝 되고 충분히 10만 원 밸류를 받을 것도 내가 이제 수요가 이제 확실히 안다면 사실은 더 사겠죠. 더 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정프로님 고민하잖아요. 이걸 팔아야 되나. 지금도 비싼 것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기업에 대한 이제 자신이 전혀 없는 거죠. 아, 이런 거 사실은. 그러니까 10만 원에 사서 6만 원 갔다가 8만 원 온 거지. 그렇지, 그렇지. 딱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 상태가 꽤 복합적인 거야. 이게 아, 6만 원까지 갔다가 8만 원이니까 가격 괜찮아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아, 호텔 신라는 맞아요. 내가 뭐 언제부터 호텔 투자했다고 그러니까. 언제 내가 또 호텔 신라 가서 자겠어요 이런 생각하니까 아 이제 이 정도는 그냥 사실 보내드려도 크게 손해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때가 되게 좀 애매한 게 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사실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줄일까 아니면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버텨볼까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하게 뭐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면은 반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왜 거기서도 이제 내가 고민하다 결국 못 팔아요 대부분 손해보고는 대부분 못 팝니다. 손이 잘 안 나가고 왜냐면 이 그 공포심이 더 강하대요. 내가 팔고 올라갈까 봐. 아 그래요? 팔고 본전 회복되면 어떡하지? 아. 근데 사실은 제 경험, 그니까 저의 경험인데요. 네. 저도 이런 상담 많이 해봤으니까 그럴 땐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았던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아 비중을 줄여. 네, 왜냐 내가 내 스스로 확신이 없는데 그래도 손해는 좀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네. 최소한 반 정도라도 파는 게 제 경험상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팔자마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죠. 제 이건 제 경험에서 여러분한테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파는 날 들어가는 거 안 좋아요. 대부분 근데 정프로 들어가기 위해서 팔잖아. 그렇긴 한데 이게 왜냐 왜 이런 거 제가 발견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파는 날은 어쨌든 좀 오른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저도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 조금 오른 날 이렇게 다른 걸 또 사면 왜냐면 저는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걸 못 참는 성격이니까 어쨌든 뭐 팔자는 바로 따로 산 거 사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대체로 걔는 떨어지더라. 야 그러지 말고 네. 우리 이제 프로그램 개편을 하자. 뭘요? 9시 한 20분까지는 염승환 이사한테 쭉 그 리포트 서비스 받은 다음에 9시 20분부터 그냥 정규 라운드 끝내고 그냥 상담을 해볼까? 정프로의 상담. 정프로. 그게 낫겠어.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 저 그러니까 여기 채팅창으로 저 상담해 주시고. 아니 뭐 돈 안 받고 하면 괜찮잖아. 어? 선의로 한다는데 뭐. 네. 어? 이런 사람들 많어. 내가 볼 때. 그지. 많죠. 어때? 저랑 비슷한... 왜냐면 지금 딱 이 시간이 9시 한 2, 30분 지나면은 이제 남편분 이제 저 회사 출근하셨고 또 애들 이제 그 마른들 애들 다 학교 보냈고 어? 아침 대충 먹고 이렇게 에? 또 저 뭐야 KBS 그 아침마당 끝났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뭔가 뭐 솔루션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치? 아.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이야. 4만 7천 분 중에. 아, 그런가요? 4, 50대 여성분들. 직장에서 또 몰래 보시는 분들. 괜찮은 분들 한번 좀 해보세요. 저거 봐. 자, 일단 우리 저
염승아 이사님 또 좋은 리포트들 또 소개해 주셔야 되니까 얼른 그것부터 좀 가겠습니다. 네네네. 그 뭐 거의 대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몇 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키움 투자 전략팀에서 나온 건데 금융 시장에 미치는 이제 대선 결과 영향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만큼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라든가 물적 분할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은 상당히 이제 자본시장 발전 공약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증시를 좀 재평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좀 존재한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역시 건설, 원전, 또 내수 관련주들한테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차기 정부는 아마 이제 기존 정부랑 좀 다르게 작은 정부를 좀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민간주도로 경제성장에 초점을 좀 맞추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재정정책은 좀 보수적으로 바뀔 것 같다. 이제 큰 정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경제가 사실 좀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차기 정부의 이제 어떤 이런 좀 재정의 보수적인 스탠스 전환은 일부 좀 부담은 될 수 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대외 환경 영향을 받으니까 좀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좀 수혜는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영증권의 박수현 연구원님이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그 전망, 그러니까 그 영향과 전망을 적어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본시장 관련과 관련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제 양도세 폐지라든가 신산업 분할 상장 관련해서는 일부는 또 더불어민주당도 좀 찬성하고 있는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 정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이 지주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자회사 상장하면서 주주분들이 많은 좀 피해를 받고 있는데 네. 이런 지주회사들의 이제 실질적인 가치 회복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 또 두 대선 후보 공약도 좀 사실 정도의 차이가 좀 존재했지만 어쨌든 이제 모회사, 그러니까 자회사가 상장을 했을 때 기존 주주들한테는 이제 공모주 우선 배정이라든가 신주 인수권 같은 이제 유리한 좀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받는 좀 경제적 손실 보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화 된다면 결국엔 우리나라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애널리스트는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제 보고서인데 일단 탄소중립, 탄소세 관련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을 더 당기려고 했는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약간은 이제 시기가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지연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그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중립 속도가 아주 좀 높아지기보다는 네. 좀 약간 이제 뭐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염이사님, 염이사님 네. 저 마이크 가슴에 자꾸 문지르지 마시고요. 마이크를 아, 약간 예, 이렇게 예. 손으로 오스에서 아, 약간 좀 빼놓. 아, 그 소리가 좀 작네. 너무 경험자잖아요. 네. 네. 너무 거의 네. 문지르시니까. 그렇죠. 지금 좀 괜찮네요. 네, 지금 네. 약간 네, 빼놓으시면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탄소세에 좀 중립적 그 이재명 후보 같은 이제 탄소세 좀 부과 방침을 좀 공약으로 좀 세웠는데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는 탄소세에 좀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책들이 좀 재검토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원전 관련해서는 신한을 3, 4호기는 바로 건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이라 한전 기술 두산중공업 이 사업 보고서에도 이게 이미 수주장고로 좀 잡혀 있으나 중단이 돼 있었는데 네. 이게 아마 다시 좀 한번 그 반영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기업별 전망으로는 한국전력 당연히 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저렴하잖아요 원전이 그래서 원전 비율이 상승한다면 펀더멘탈이 좀 개선될 수 있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원전 건설한 다음에 이걸 정비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신규 원전 건설 이거 하는데 기간이 7년이나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영향은 좀 일부 제한적일 수 있다. 짓지도 않았는데 정비할 게 늘지는 않는다. 예.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지어진 거 정비를 하는 수준은 꾸준히 나오는데 네. 신규 원전 건설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당장 영향은 제한적이고 한전 기술은 설계업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셔야 되면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네. 두산중공업은 이제 주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원전이 새롭게 건설이 된다면
수주 잔고가 이제 향후에 10조 원 이상으로 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좋은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업별로 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 지금 우리 하나, 네네. 네. 더 할까요? 네, 하나만 더. 네, 하나 더 예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인데 뭐. 네. 네. 그 인터넷 관련주들이 되게 좀 강했는데 NH의 안재민 연구원님이 일단 좀 이제 인터넷 기업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 어제 네이버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카카오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게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이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네. 인터넷 산업에 대한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아마 조성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규제가 좀 강했었죠. 이 온라인 플랫폼. 근데 아마 이 온라인 플랫폼 법도 아마 재검토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자율 규제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것 같고 그거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가 이번 3월 주총에서 신임 CEO를 다 선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CEO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M&A 쪽에 아마 방점을 둘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컨텐츠 쪽에 내용들이 좀 공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총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실적도 올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영업이익이 20% 증가할 전망이고 카카오는 무려 50%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영업이익이요? 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전망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좀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좀 펀더멘탈이 가려져 있었는데 실적 전망은 굉장히 좀 양호하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다른 기업보다는 낮은 건 아니지만 인터넷 기업치고는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네네. 2022년 PER 기준으로 네이버가 30배, 카카오가 35배인데 이게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충분하다. 그래서 인터넷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런 NH 투자증권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아, 우리 김프로님이 네. 그 정프로 상담소 좀 하자고 그래서 지금 뭐 하자고 달립니다 지금. 한 2만 분 정도가 하시자고 아, 댓글을 써주셨네요. 어떻게 한 종목만 해볼까 그러면? 근데 근데 제가 좀 잘못 얘기했네. 왜요? 40대는 아침마당을 안 본다네. 아 주로 60대 분들이 많이 보신다. 아이고 모르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치 네. 싸대기 그 막장 그거 딱 끝나고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 예. 아 큰일이네. 이것도 또 기획을 해야 되나. 80대도 있어요. 난 분도 있었고. 네네. 아 그럼요. 어르신들도 많이 보시죠. 아니 뭐 준비를 좀 하고 해야지 할라도. 그렇죠. 네. 네 저희 준비 한번 해볼게요. 뭐 어차피 뭐. 아니 뭐 이렇게 매일 하긴 좀 그렇고 한 일주일에 네. 하루 정도 그죠? 아 뭘 하려면 매일 해야지 이거를? 그럼 매일 이걸 또 어떻게 아니 내 상담을 뭘 매일 어떻게 해요 뭐 사실 뭐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뭐 특별히 하는 일 없잖아 밥이 먹거나 뭐. 아 30분? 예? 네? 그 시간 이제 편의점 가는 시간인데 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아 종목 참 어렵습니다 네. 저희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고민은 아니고 생각해 볼게요. 네. 뭐, 네? 그죠? 자, 뭐. 홍이 있으면 우리도 한다 이거지 뭐. 네.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 큰돈 드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네. 네? 뭐 스튜디오 어차피 있는 네. 스튜디오, 어차피 있는 스튜디오에 뭐, 네. 네? 어차피 있는 정프로에. 네. 네. 그 누가 하지 근데? 박병창, 박세희, 아. 네? 염승환, 이다솔. 너무 힘들으셔갖고. 네? 너무 힘든 이런 분들 이제 하나씩 돌리는 거지 뭐. 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자꾸 돌려요. 네, 제가 할까요? 아, 염승환 이사 한답니다. 사실 제가 거의 증권사에서 15년 동안 상담을 했어요. 콜. 아, 그래요? 콜 우리 용어로 확정이야. 아, 뭐. 아, 큰일이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할 방법을 네. 마련해서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일단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뭐냐면 그건 이제 정규 방송이 끝났기 때문에 뭐 그 뭐 뭐 저 겐세이 한다 뭐 뭐 내용을 안 듣고 뭐 뭐 어 농담 따먹게 한다 또 만담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해요. 아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날 정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엑스트라 네. 엑스트라. 네. 보너스 네? 보너스. 12라운드까지 뛰고 네. 뒤풀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일 고무 벨트 어때? 동일 고무 벨트?
독일 거북이. 이거 뭘 왜 샀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독일 거북이. 그것도 샀어? 네? 그거 왜 샀어? 모르죠 나도 모르는데. 그게 동일 경호 벨트가 부산에 있는 거예요. 네. 어? 부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서 있는 네. 기업인데. 네. 네? 그 김세현 의원 있죠? 지금 김세현? 네. 아, 김세현 의원이 있잖아. 예. 네. 근데 지금은 의원 안 하시지 전 네. 의원. 네. 그 집안이야. 아 그래요? 네. 오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 집안인데. 네. 그 아버님이 그 좀 일찍 돌아가 작고하셨다고. 그 네, 아버님도 네. 정치인이셨다고. 네. 그래서 부산에 오래된 기업 가문 딱 하면 손으로 꼽는 집안이야. 아 동일공업 아, 그 집안이. 아 그치 맞죠. 자 우리 영희사님 어디 가셨어요? 맞죠. 정치인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인. 왜 담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3%예요. -43%. 네. 네. 아, 왜 이거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산 네. 이유요? 예, 이유가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아, 살 때는 산 이유는 있었죠. 근데 기억은 네, 지금 안 나는데. 예. 그게 그때 본인이 산... 알고 산 거예요? 아니면 뭐 누구 뭐 얘기만 듣고 사신 거예요? 회사 이름으로 봐서는 제가 알고 산 거 같진 않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네. 사실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고무 네. 벨트.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게 연간 지금 시가총액이 한 955억 정도 되거든요. 아직 1000억은 안 되는데.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원래 한 연간 한 100억씩은 벌던 회사예요. 그래도 네, 이게 네. 성장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익률은 나오는데 좀 작년에 제가 뭐 이런 기업은 이제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왜 이익이 감소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은 9억으로 감소를 했어요. 전체 영업이익. 1년에? 네. 그러니까 1년에 4분기 9억 벌었다고요? 네, 그리고 4분기 적자 전환했어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뭔가 좀 원가 부담이나 뭐가 있었겠죠. 뭔 회사가 1년에 9억을 벌어.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될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네, 네 너무. 그래서 요게 네. 좀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어요. 아. 근데 그 이유는 뭐 봐야 되겠죠. 아, 제가 그렇죠, 그렇죠. 이유까지는 아직 모르겠죠. 근데 이 기업은 좀 자산주 같아요. 이게 보니까 자산 그 주당 순자산 가치가 지금 14,000원이 좀 넘을 정도로 PBR이 부산에 땅 좀 있을 거예요. 이거.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역사적 거의 저점인데 현재는 지금 이익을 못 내니까. 네네네. 그래서 못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좀 이익만 좀 괜찮아지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이익이라는 식으로 조금만 이게 딱 틀어지면 바로 또 간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PBR 기준으로는 거의 바닥입니다. 아. 진짜 거의 역사적 거의 아, 최하산인데. 아 좋습니다. 근데 PER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이게 이익이 나야만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게 언제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익이 언제쯤 개선될지. 네. 그래서 그게 맞아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김세현 의원 아버님 성함이 김진재 의원이었어. 아주 아주 저기 신사분 신사였지. 네네네. 아마 백봉 신사상도 아. 많이 타셨을 걸.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좀 일찍 돌아가셨죠. 네. 네. 자, 하여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빨리 말씀해 주시고.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 때문에 계속 자기는 뭐 사야 되네? 아니, 근데 아직 계속 물려야 되네? 아, 요거 할 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마 가면 갈 겁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즉석에서 그냥 갑자기 한번 여쭤보고 네. 네,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잘 좀 준비를 해서 그래도 좀 도움될 수 있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아 이익 나는 거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그런 이 회사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하든지 네.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긴 네. 사양산업은 사양산업이다. 컨베이어 벨트도 사양산업인데 거기에 고무 벨트를 만드니 아니 우리나라 한강에 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이끌어온 그 고무 벨트를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그 아, 옛날에 진짜 우리 90년대 주식할 때는 진짜 자산주 최고였어. 네. 아, 고무 벨트. 경운기 그 이렇게 벨트 보면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아유 그거를 저는 우리나라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뭐 만호제강이니 성창기업이니 막 이런 거 뜰 때 그지? 네. 뭐래 뭐 안다고. 자. 아, 전기차는 고무 벨트 안 쓰나? 전기차에 없지. 전기차 없지. 안 써요? 전기차에는 저기 배터리하고 모다만 들어가거든. 네. 아,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아쉬운 게 자산 가치는 되게 좋은데 배당을 너무 적게 줘. 배당이요? 좀 배당 수익률이 나니까. 아, 1년에 1%도 안 내. 1년에 9억 버는데 뭘 배당을 원해. 아니 근데 그 전에는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많이 벌 때도 거의 안 주는 것 같더라고.
몸에. 배당 수익률이 좀. 네. 이제 우리 허리띠를 다 고무로 하는 게 어때요? 고무 벨트.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저희 만약에 하게 되면 갈 겁니다, 여러분.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이게 보실 분들만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이사님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도움을 안 될 것 같다. 투자에 별로 도움을 안 되고 그냥 재미야? 재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자, 우리 영이사님 다음 주 월요일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